이게 누구야? 너 내 딸 나영이 맞니? 앉아. 야. 근데 여긴 어디야? 네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오피스텔에 살아? 야, 너 그 옷들 다 명품 아니니? 집은 월세고 옷은 그냥 일종의 투자야. 투자?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보여줬으니까 나 자꾸 귀찮게 하지 말라고 엄마 부른 거야. 당분간 나 같은 딸 없는 셈 치라고. 어떻게 있는 딸을 없는 셈 쳐? 그리고 이게 다 투자라니? 너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니? 이상한 짓 뭐? 자꾸 이러면 나 진짜 두 번 다시 엄마 안 봐? 이놈의 기집애가 진짜. 나중에 결혼해서 너 똑 닮은 딸 낳아서 키워봐. 네 딸이 너한테 이러면. 진수진 연락 없어? 아휴, 그래도 일말에 양심은 있나 보네. 오늘 아빠한테 문자 왔어. 잘 있다고. 당분간 연락 못해도 이해하래. 니들 둘이 짰니? 어떻게 딸년들이 한꺼번에 가출을 해? 가출 아니고 독립. 아휴, 아주 독립 만세를 불러라. 근데 집 좋다. 저기가 침실이니? 그만하고 가. 나 오늘 바빠. 아, 왜? 나 잘 살고 있는 거 보여줬다. 내가 부르기 전엔 두 번 다시 여기 올 생각하지 마. 야! 야, 기집애야. 가. 아, 야! 어, 잠깐!